박물관에서 만난 가이드 아저씨는 저희에게 순다길라파 항구를 둘러보는 보트를 추천해 주었어요. 여행 전 어떤 블로그에서 보트를 타고 되게 좋았다고 한 내용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꼭 타보고 싶었어요. 30만 루피야 우리 돈으로 약 3만 원이 안 되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요. 제가 순진한 초보 여행자라서 바가지를 썼다고 하네요. 어쨌든 우리는 아저씨를 졸졸졸 따라갔어요. 박물관 옆에는 동네 아이들이 맨발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었는데요. 이곳이 역사적인 장소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아, 여기는 근데 너무 특이하다. 저 버튼데, 저기 있는 버튼데, 언니. 이거야? 어. 저 천막 쳐져 있고 저건가? We take a boat. That one? 어? We take a boat. 어, 근데 20불이 너무 비싼데. 그러니 그래서 내가 20만 루피야 그랬지. 그 무려? 나는 우리 팔아먹지 않겠지? 아니. 오 마이 갓. 보트를 타러 가는 곳은 온갖 쓰레기가 쌓여있는 난지도를 방불케 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갔기 때문에 더 용기를 냈지만 그래도 좀 무서웠어요. 비 오면 막 무전... Somebody just live here? Yep. Yeah. Yeah. 막 무시무전냐 이니? 만지그야? 승무할까? 야, 미라미라. 보트를 보면 씨. I just wonder 쓰레기를 왜 이렇게 쌓아놓고 사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저씨나 이곳 사람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이해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아, 못할 것 같다. 못할 것 같죠, 언니. 사는 사람 있으려나? 없는 것 같아. 제이엘. This one is the there, is the red one, the red roof. Yeah. It's a jail before. Ah. Underwater. When the high tide water coming in, it's goodbye. 그게 괜찮겠어요? Is it not dangerous? No, not my ship? Problem. 보자, with a board like that. This one? Yeah. Okay. Come on. It's not dangerous. No, I'm. You together? Come on. Okay, yeah. okay. Sure. Come on. Ooh! Oh. Ooh! No problem. 괜찮아? Permission. 다른 사람 안 와, 그냥 나 혼자 있는 거야. We sit here. Okay. Okay. Sorry. Okay. Okay. 여기다 앉아야겠다. All right. 쓰레기 덤이야. 와, 근데 언니, yes. 나 언니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하네. 내 기자비요? 아, 예, 예. 다 쳐다봐봐. 근데 안 타거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거든. This is the old harbor in Jakarta. You know, when the Dutch come to Jakarta first time, come to this place, yeah? 다음에 또 오래. 다음에 또 오라고? 친구 데리고 오라면서. 사진 찍잖아, 저 사람들. Why do they take a photo? Huh? Why do they take a photo? Take a picture here while the visit, showing the tourism department. Indonesia is safe, is a good one like that. 아, 아니면 채널 같은데 올리기도 하고. Is it 30 minutes? It takes 30 minutes? Don't worry, be happy. Are you okay? Yes. You happy? 버튼 할 건데 부르륵부르륵부르륵 할 건데 언니 부르륵부르륵부르륵부르륵 오! 왜 이렇게 사람들 이건 진짜 완전이야 우리 보트 엔진이 돌아가고 우리는 큰 바다와 점점 가까워졌어요. 15세기부터 유럽 열강 또는 네덜란드 배들이 인도네시아를 식민 지배하며 착취한 물품을 실어 날랐던 역사적인 장소에 있게 되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I know you are first.
그런데 이런 지저분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항구 옆쪽에 아주 높고 화려한 빌딩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했어요. 이렇게 저와 친구는 가이드 아저씨 덕분에 안전하게 항구를 감상하고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친구도 난생 처음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에게도 두려움, 안타까움, 그리고 신기함과 재미가 교차하는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습니다.